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이쁜 다육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또 이쁜 다육식물 한두 가지 정도만 또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그첫 번째. 아마 이 다육식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도 굉장히 많이 키우고 계신 다육식물일 건데, 라일락이라는 다육식물입니다. 실제 뭐 꽃피는 그 라일락 아니고요. 다육식물 라일락 맞습니다. 자, 이 라일락 같은 경우는 에케베리아 펄본 뉴렌베르그라는 학명을 갖고 있는 다육식물인데, 굉장히 좀 이쁘장하게 생겼죠? 오늘 이거하고 유엔의 진주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건 다음에 한번 다뤄보는 걸로 하고, 보시면은 잎이 보라색으로 물든 게, 와, 정말 뭔가 좀 요염하지 않습니까? 요염한 보라색으로 너무나도 좀 이쁘게 물이 들어있다. 와, 지금 보시면은 이 끝에선 날카로운 발톱과 손톱이라고도 하고 발톱이라고 하고, 이 나오는 색감 너무 이쁘죠? 다만 이거 햇빛을 많이 보면은 이렇게 색감이 분홍 색감이 되는데, 반대로 햇빛을 많이 못볼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민둥민둥한 색깔이 되어버린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라일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키우시고 계시다면은 햇볕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 아이도 햇볕을 많이 못 보면은 이렇게 민둥민둥한 색깔이 되고, 또한 가지 우짜라 버릴 수 있다는 거. 이 아이도 약간 목대로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햇볕을 놓치면은 우짜람이 가속화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 이 다육식물 라일락에 굉장히 좀 커다란 장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거라고 해도 좀 모르시겠다고요? 무슨 장점이 있는지 좀 모르시겠다고 할수 있는데, 자, 그럼 제 손을 한번 대볼까요? 엄청 크죠? 지금 이게 사진상으로는 이렇게 좀 작아 보일 수 있는데, 자, 잠시만. 여기 있는 이 아이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지금 얼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굴이 굉장히 커요, 지금. 그래서 라일락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몸으로 지금 대가 굉장히 좋은데, 한 몸으로 이렇게 키울 경우, 머리 한 개로 키울 경우 얼큰이로도 만나 보실 수가 있다. 얼굴이 굉장히 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뭐 장점이 또 여기서 멈추냐? 그렇지 않죠. 이대로 멈추면은 조금 서운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이는 목대로 자라는 다육식물입니다. 이야, 지금 이 앞에 있는 게 뭐야? 무슨 하나의 꽃다발을 갖다 놓은 것 같은 이 효과 좀 보이시나요? 와우, 와우. 감탄사밖에 안 나오죠? 굉장히 아름답죠? 지금 이렇게 봐서 목대가 안 보일 수 있는데, 지금 안쪽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을 보시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목대 보이시나요? 이 밑에서 이게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이거를 잠깐 하면은 목대가 이렇게 있다. 이 아이도 굉장히 오래 키우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안쪽 목대 좀 제대로 보이는 것 같은데, 목대가 형성돼 가지고 이 목대로 좀 크게 멋지게 좀 키우실 수가 있다. 목대 보이시나요? 자, 그래서 이게 오래 키우면 오래 키울수록 목대 형성이 굉장히 잘돼 가지고 좀 늘어지게 여러분들이 좀 아름답게 키울 수 있고, 색감 자체가 워낙에 좀 아름다운 색감이기 때문에, 보이시죠, 지금 색감. 와, 지금 보이십니까? 이 색감이 너무 예술이에요. 보시면은 이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이 분홍 색감이 또 너무나도 아름답게 전체적으로 펴져 있는 이 색감, 이 분홍 색감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또 여러 개를 이렇게 좀 풍성하게 키우신다면 여러분들이 꽃다발이 부럽지 않을 정도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라일락이라는 다육식물입니다. 또한 이 라일락 같은 경우는 잎꽂이도 되고 삽목도 되는 굉장히 좀 바람직한 다육식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키우시기에 그렇게 뭐 어렵거나 하지 않고요. 굉장히 좀 무난한 편에 속하고 가격도 좀 착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 번도 안 키워보신 분들이라면은 라일락 꼭 한번 만나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뭐 라일락도 다른 다육식물과 마찬가지로 물이 없을 때 이렇게 하엽부터 쪼그레지니까 그때 물을 주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탱글탱글하니 굉장히 물 상태가 좋죠. 이럴 때는 물이 굉장히 좋다는 증거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지금. 와 진짜. 그럼 한번 그 다음 다육식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개시켜 드릴 다육식물은 철아인데요. 아마 이 다육식물도 많은 분들이 좀 만나보시지 않았나 싶을 정도의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다육식물입니다. 이름은 말이지요, 익스패트리어트 철아라고 합니다. 이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그 이름 아니지 않나요? 좀 다른 이름 아닌가요? 할 수 있는데, 영어 발음이라서 영어를 어떻게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좀 이름이 약간씩 변형되기 때문에 그 점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아인데 학명이 좀 불명확한 아이기 때문에 학명은 좀 말씀 안 드리고, 보시면은 철아라는 거는 이제 다닥다닥 생장점이 붙어서 이런 좀 부채꼴 모양을 형성해서 잎과 잎 사이가 다닥다닥 붙는 것을 철아라고 하지요. 굉장히 부채 모양이죠. 이걸로 부채질 해도 되겠어요. 부채질 하면은 여름에 아주 시원할 것 같습니다. 시원한 여름 생활 보내기 위해서는 익스패트리어트. 이 뭔 개소리야? 아 죄송합니다 좀. 자 어쨌든가 이렇게 철아인데, 익스패트리어트 철아 같은 경우는 이 철아보다 생얼 보기가 더욱 어려운 다육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철아가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런 다육식물 중에 하나인데, 지금 요거는 약간 색감이 안 나왔죠? 익스패트리어트 철아 같은 경우는 햇볕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약간의 분홍 색감이 도는 다육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 보이시나요? 연한 분홍 색감으로 이렇게 물든 모습을 보여주는 익스패트리어트 철아입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하지만 이 아이의 반전이 좀 있는데, 지금 이 아이가 어떤 상태에서 이렇게 자랐냐면은 이쪽이 정면으로 보고 뒤에 벽이 좀 하나 있었던 그런 상태였는데, 뒷면을 보시면 지금 알 수가 있는데, 자 뒷면은 약간 좀 물이 덜 들었다는 거, 앞면에 비해서 좀 물이 덜 들어서 약간 좀 푸르른 색감이 나타난다는 거, 이런 노래가 생각나요. 앞뒤가 다른 다육식물 익스패트리어트 철아. 아 어쨌든가 좀 이렇게 이쁜 색감으로 물이 드는 익스패트리어트입니다. 또 한 가지, 익스패트리어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목대로 자라는 다육식물 중에 한 가지인데, 따라라라 따라라라 따라라 따라라, 저의 BGM 효과 어땠습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목질화가 돼서 수영 이쁘게 키울 수 있는 게 또 익스패트리어트 철아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께서 햇볕을 조금 좀 못 보여주면은 색감도 빠지지만 웃자람이 좀 그렇게 좀 가속화될 수가 있으니까 햇볕 꼭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이 익스패트리어트 철아 한 몸인데, 보시면은 와 이거 완전 진짜 이 철아지 모양 보이십니까? 너무나도 이뻐요. 이 수영이 이제 여기서부터 끼다랗게 지금 이렇게 이 부채꼴 모양으로 잘라서 진짜 부채로 활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죠? 정말 아름다운데, 이 다육식물 익스패트리어트 철아 같은 경우는 키우기도 정말 쉽다는 거, 정말 잘 자라는 편이고 정말 잘 안 죽는 다육식물이도 익스패트리어트 철아입니다. 또한 이꼬지가 얼마나 잘 되는가, 삽목도 잘 되고 이꼬지도 잘 되고 진짜 흠잡을 게 하나도 없는 목대 형성 잘 되지, 잘 자라지, 이꼬지 잘 되지, 삽목 잘 되지, 너무나도 아름다운 색감까지 나오지, 흠잡을 게 없는데 가격까지 저렴한 다육식물 바로 익스패트리어트 철아였습니다. 굉장히 좋죠? 여러분들께 진짜 이거는 한 번도 안 키워보신 분들이 아마 좀 적으실 것 같은데, 진짜 만약에 한 번도 안 키워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익스패트리어트 철아 추천해드립니다. 초보분들한테 추천해드려요.
혹시 초보분들 철화가 좀 겁이 나신다, 처음 철화해봐도 겁이 나신다 하는 분들, 익스패트리아드 철화 어떠신가요? 진짜 이쁜 철화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번도 안 키워보신 분은 꼭 키워보시길 바라고, 물 주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 아이도 전체적으로 잎이 쪼글쪼글해질 때,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물을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준비한 두 가지 다육식물, 라일락과 익스패트리어트 철화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괜찮았나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